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데리코피피에 오늘은 또 이제 인천을 좀 살짝 벗어나서 저희의 자매 지역이죠. 예, 강원도 평창을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떤 곳인지 좀 대충.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 평창 봉평. 예,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장칼국수를 드셨다고. 아, 우리 폭주 선생님께서는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 저 집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국장님도 몇 번 시도하셔서 실패하셨던. 예. 근데 드디어 성공하셨다고. 이제 삼수. 아.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네.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장칼국수 먹으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나와주세요. 봉평. 네, 봉평. 봉평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메밀꽃 필 무렵이었던 그 주 무대죠. 아, 여기인가요? 금학. 예. 금학. 금학. 예. 저번에 이제 다쳤던 모습만 봤던. 네, 다쳐있던. 아, 그곳. 네, 그곳. 애기밥 있어요, 애기밥 2,000원. 오, 아, 애들을 위해서. 네. 요새 노키 기준도 많은데 저런. 저 큰 통에다가. 어머. 금세 나왔네. 벌써 배고파. 보기만 해도 배고파지네요. 네. 아, 저... 단철이에요. 저게 장칼국수. 네. 저 젓가락질만 봐도 누군지 알겠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면이. 네. 기계를 뽑는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저건 칼인데요, 진짜. 그 칼. 굵기가 다 달라요. 네. 이게 넓이도 다르고. 아, 일정하지 않아요. 찬조 출연. 어, 장이 다들 찬조하시는 분. 이날도 국물이, 찬조하셨죠. 국물이 찐득찐득. 와. 네. 어떤 장칼국수는 약간 면에서 그. 네. 비릿한. 아, 밀향이. 네, 나잖아요. 전혀 안 납니다. 아, 근데 저날 사장님이 왜 그동안 문을 닫았는지 알려주셨나요? 아, 예. 음식이 떨어져서요. 아, 음식이 떨어져서. 아까는. 네. 조금 이제. 아, 단순한 이유로. 네. 그날 준비한 딱, 게 떨어지면. 네, 몇 그릇. 아, 딱 모아서. 그렇군요. 팔고. 네. 특징이 그 아까 큰 저기 양은 냄비에다 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6인분, 10인분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서 내주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웨이팅이 좀 있어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웨이팅. 된다. 아, 그러니까 감수하고 나서도 별점이 5개더라고요. 네, 할만하다는 거. 딱 저렇게 김치하고 장칼국수. 아, 근데 저날은 뭐 이게 곁들임이 없으셨나요? 아,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이제 좀 몸을 아끼면서. 예. 살기를. 아. 했기 때문에 반주는 안 하는 것으로. 아, 근데 저기에. 네. 딱 어울리는. 네, 사실 전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 해장. 아, 그렇죠. 해장 중. 해장하러 갔습니다. 이거 실제로 해장이 됩니다. 그 장이 해장하는 되게 좋잖아요. 고추장 된장. 네, 그래서 해장인가. 맞습니다. 아, 저건 진짜 근데 사실 도시 사람들 잘 몰라요, 장칼국수. 몰라, 장칼국수 잘 몰라요. 네, 장칼국수는. 네. 진짜 강원도의 토속 음식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먹어봤다고요? 네, 네. 저 육수가 그냥 장만 푼 게 아니고. 아, 상당히. 왜 어죽할 때 왜 그. 네. 생선 유물 약간. 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베이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막 감자 썰어놓고. 감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죠. 네. 이제 먹다 보면 식감이 막. 네. 재밌죠, 이제 감자. 호박도 들어가 있고. 네, 호박 감자. 채썬 거. 하여튼 국물에도 전분기가 느껴지네. 아, 찬밥! 아, 저거는 무조건. 예. 찬밥을 말아야 돼요. 예, 그죠? 저게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면을 약간 남겨놔야 돼요. 아시죠? 아, 숟가락으로 펐을 때 면과 이제. 예, 예. 이제 그 밥의 그 식감. 아, 전문가예요, 김치 선생. 아, 저 집은 못 가봤지만 어쨌든 그. 그 지역에서 먹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 예. 예. 현지인들도 많이 가고요. 예. 정말 해장하기 좋고 진짜로 소주 한 병 먹고 싶어요. 아, 이분은 진짜 해장된다고 계속 먹으면서. 예. 좋다고. 예. 사실 저희가 한 1시간 기다렸거든요. 예? 전화를요? 예. 짜증이 났어요. 저분 짜증나시. 예. 근데 그 정도로 웨이팅이. 예. 예. 먹어보더니 기다릴만 하네. 예.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밥도 있고 여기. 예. 콩나물밥. 예. 콩나물밥에다 간장 비벼 먹는 거. 아~ 그것도 꽤 인기가 있고. 애기밥이 좋았어요. 애기들 이제 오면. 애기들은 장칼국수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애들은요. 맵죠. 네. 그거. 네. 애들은 칭얼대더라고요. 저 앞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애기밥을 줬는데 애기밥은 뭐냐 니까 반찬 몇 가지에다 계란 후라이 이런 거. 아~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네. 할 수 있네요. 네. 좋아할 만하네요. 그래서 그 설거지는 주로 아들이 하고. 네. 음식은 어머니가 하고 서빙은 아버지가 하네. 아, 가족끼리 분업 구조가 확실한. 예, 예, 예. 네. 빵빵하네요. 네. 봉평에 그 금화 칼국수. 네. 가서 이제 장터 칼국수 맛을 봤는데요. 아, 저는 아직 먹어. 장칼국수. 네, 장칼. 아, 장칼국수. 장터 칼국수가. 네. 아니라 저 장터 아니에요. 된장 고추장 같은. 예. 장칼국수. 아, 제가 못 먹어봐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입에서 침이. 아, 진짜 강추합니다. 예. 금화 칼국수. 네. 아, 어떠신지 좀 한번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 집은. 예. 안 가봤는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몇 군데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식당, 뭐 정선에 가면 이제 사계절 막국수, 사계절 막국수, 뭐 이런 장칼국수 맛집들은 이제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 저 집을 저렇게 추천하실 정도면 한식 제가 알기로 국장님도 웨이팅 저렇게 길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저 정도 맛이 난다. 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세 번째 찾아간 거예요. 예, 세 번 만에. 네, 세 번 만에. 저 이제 몇 시? 이분 전화하고 갔어요. 아, 이게 3수 만에 성공하셨다는. 그러니까 보통 가면 11시 반쯤 가면 성공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 시간쯤. 아, 네. 일찍 가면. 일찍 가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은 재료가 다 소진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마 칼국수 먹어봤는데요. 또 서늘해지면서 또 뭐 강원도에도 이제 좀 이렇게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맛있는 음식 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덕 BPL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